밥을 우린 종류별로 다 그러니까 시켜가지고 한 끼를 잘 안 먹어요. 네. 한 번에 먹을 때 두 끼씩 먹는 것 같아요. 아, 두 끼 양을 그냥 네, 양이 이제 종류도 좀 많이 먹고. 네. 네. 그럼 가장 좋아하는 야식 메뉴 그 온유 씨부터 하나씩 이렇게. 통닭 통닭이죠. 아, 통닭. 그치, 네. 역시 네. 역시 야식은 사실 보라색 나 배고파지네. 벌써부터 입에 침이 막 고이기 네. 시작했습니다. 아, 아, 네. 그리고 태민 씨는요? 네. 아, 저 고기 파티인 것 같아요. 아~ 바베큐. 좋아요. 아, 고기 중에 어떤 거? 뭐 소고기, 뭐 닭고기. 소고기를 제일 좋아해요. 소고기 네. 아무래도 좀. 다 가리지 않지만 네. 소고기를 네. 제일 가리지 않는데 그 중에 소고기 제일 좋아해요. 어, 그럼 나가는 걸 좋아하는군요. 네, 조금 네. 네. 네, 럭셔리. 비싼 게 맛있죠. 네. 한우. 비싼 게 맛있어. 한우, 와규. 네, 한우죠. 네, 한우죠. 와, 와규 나왔다. 네, 네. 야, 와규 나왔다. 자, 민호, 아, 민호 씨는? 네. 저는 야식은, 네. 저는 떡볶이와 순대가. 아, 떡볶이. 네. 오리오를 먹었잖아. 아, 대표적인 거, 대표적인 거 세 개 다 나왔는데, 지금. 네. 키 씨는 어떤 걸로? 음식. 아니, 야식을, 야식으로 이게 굳이 분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, 네. 제가 밤만 되면 회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. 아, 회 진짜 네. 최고예요. 회 중에 어떤 거? 저는 광어회. 광어회. 광어회랑 제가 이제 그, 옆에 이렇게 딸려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. 개불이랑 멍게랑 개불. 개불 나왔다 개불. 아, 개불 좋아요. 네. 안 드시는 분들은 건데. 안 드시더라고요. 근데 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 근데 갑자기 삼합 땡기네요. 삼합. 아, 아 삼합. 네. 홍어 잘 먹어요? 예. 네, 홍어 처음 먹어봤거든요. 아 처음 드셔보셨어요. 그 소감은? 눈물 났어. 아 진짜. 슬프더라고 먹는데 삼키긴 좀 삼키셨어요? 네 삼키긴 삼켰는데 되게 뭐랄까 정말 이런 맛이 있구나. 전 정말 상상한 것 같아요. 되게 맛이. 충격받았대요. 맛있기도 한데 약간 그 홍어를 앞에다 두고 있으면 발냄새 나거든요. 네. 발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저기 그 한 두 덜 안 닦은 어떤 남자 소변기 냄새 약간 요거 이런 냄새랑도 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. 네, 매운 것도 아닌 게 암모니아라는 디테일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맞아요. 네, 네. 파킹 거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게 그런 냄새가 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두리안 냄새를 실제로 맡아보고 아, 아 음식에서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있구나 그렇죠. 생각했는데 아, 홍어가 더 심각한가 보네요. 네, 네. 아, 홍어 안 먹어봤어요? 저 안 먹어봤어요. 민호 씨는? 저 먹어봤어요. 좋아합니까? 좋아하기보다는 먹어봤다. 경험 삼아 먹어봤는데 네네. 이렇게 아, 나이가 나이인지라 찾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 우린 치킨에 어울려요. 네. 치킨 사실 네. 치킨이 이렇게 좀 무난하고 네. 좋아요. 그렇죠. 사실. 네. 근데 이렇게 또 그 야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술도 좋아하세요?